안정훈 의사에 대해서 너무 그 안 의사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또 커. 예순재단은 원래 설립 목적이 그것을 그 잘 그 교제화해서 그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법정 투쟁. 그 법정에서 재판장과 1대1로 그 재판장과 피의자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안 의사님은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. 그 승리의 결과를 첫 번째 승리는 하얼빈 전투에서의 승리고 두 번째는 옥중에서의 승리,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죽인 친구의 마음에서 점점 더 그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글을 하나 그 사람도 받기를 원해요. 안 의사님은 내가 써주고 싶어서 써준 글이 하나도 없어요. 전부 받고 싶어서 비단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고 써준 글이에요. 그 다음에 글을 받는 사람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고사성어나 될지 경구 사서삼경이나 그 대학 논어 중용에 나오는 그 좋은 말들과 그 사람 내용과 해가지고 말하자면 편집을 해서 글을 써준 그런 정말 정말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대단한 대문장가요. 전부 통달하니까 그 문장이 그때 나오지 그걸 찾아갖고 했겠어요? 책이 있었겠어요? 그런 정도로 안 의사님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것을 봐도 시진을 다 보고 아는 거야.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도 부탁을 했는데 당신 건 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써주겠다고 했는데 써준 게 미국 헌신 군인본분이에요. 그 동양평화론은 정말로 동양평화론을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천주교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서구 문물의 영구평화론에 대해서 또 좀 접할 수 있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해를 찾기 위한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일까요? 안 의사님 유해 얘기만 나오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안 의사님은 정말로 우리 민족이 참 잘 받들고 나가야 할 민족정기의 표상이신데 그런 그 분의 유해를 우리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인된 그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1년부터 참 돌아가는 그런 길도 가서 중국 순국하신 현장을 여러 번 다니고 밟고 답사하면서 느끼고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감옥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하는 그 감옥 전체를 매입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가 그다음에 돌려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그렇게 찾았지만 안 의사님의 유해는 지금도 사실은 묘연합니다. 근데 원칙적인 것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기록을 중시한 민족입니다. 그래서 안 의사님 유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기록을 공개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그 기록에 의해서 유해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게 그 순서인데 그런 단서가 북한에서 1978년 김일성 주석이 사람을 보내서 유해를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고 찾을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갔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중국 여순에서 했어요. 남한에서도 7명 대표가 갔는데 정부 대표하고 민간 대표로는 그때 잘 잡은 정말 그런 지혜로운 그런데 안 의사님께서는 필요할 때 자기의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.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해야만이 국권수호를 위해서 필요하구나. 국권수호를 위해서 그 바치면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를 만들어 놓고 몰라가고 있을 때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점하는 분들은 시대 정신을 바로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방향을 설정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선미사적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그분이 선양할 수 있는 안중근 평화공 그런
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